안녕하세요. 오늘은 뻥튀기인 콩을 가지고 반찬으로 먹는 거를 해볼 거예요. 이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소금이나 뭐 신화당 같은 거를 첨가하지 않고 그냥 튀긴 콩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간식으로 먹다가 이제 반찬으로 먹는 거를 오늘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아주 초간단이거든요. 진짜 초간단.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깨소금을 듬뿍 그런 다음에 참기름을,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은 들기름 넣으셔도 되고요. 참기름, 저희는 참기름 이렇게 한 수저 넣고 얘를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반찬으로 먹으면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날씨가 더워서 이 뻥 튀긴 게 녹지잖아요.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식혀주시면 또 바삭해져요.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동네 지나가다가 그 뻥튀기 아저씨가 있으셔갖고 이제 저는 샀는데요. 인터넷에서 또 팔더라고요, 이게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한번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나름 그 맛있는 그 묘미가 있어요. 과자 같은 맛이면서도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게 먹는 반찬이거든요. 저희 집은 이거 다 좋아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이렇게 먹어보고 소금은 이제 간이 집집마다 다르잖아요. 더 넣으셔도 되고 맞다 싶으면 이제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뻥 튀긴 콩 반찬 맛있습니다.